민주평통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 파일 중에 엄마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어요. 제목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통 사무처장님, 네. 네, 민주평통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 파일 중에 엄마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보고를 간단하게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증된 USB로 이제 전송된 자료가 2만 페이지가 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거르지도 않고 그냥 2만 페이지를 다 줬어요. 니네가 알아서 찾아라는 뜻이겠죠. 의원실에서 꼼꼼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민주평통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되어 있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음원, 영화, 게임 관련, 개인적인 취미 등등 엄마와 관련된 없는 다수의 파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컴퓨터,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증된 USB로 전송된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확인을 했는데요.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목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이게 방송이 돼서 좀 화면으로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용에 쉽게 말하면 불법 음란물입니다. 이게 금년 1월에 그전 것까지는 자료가 없고 금년 1월부터 받은 자료인데 작년 7월부터 아동 그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거기 공분하고 있었고 금년 3월에 그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 음란물에 시끄러울 때 금년 1월에 한 건도 아니고 13건을 발견했습니다. 그 저는 이 같은 문제가 그 5월에는 이거 소지만 하고도 처벌을 받죠? 알고 계시죠, 총장님? 예.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평특 근무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쪽을 오가는 그 USB 제가 그 예. 사용을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우선은 금년 1월부터 1월에 전송된 내용만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전에 이루어진 일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1분 더 주세요. 인터넷망의 경우는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만 컴퓨터를 껐을 때는 파일이 다 삭제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지기 전에 그거를 인터넷망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업무망의 컴퓨터에 옮겨놨다가 이를 다시 USB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 들었습니다. 불법 파일들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에서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이를 업무망에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 파일을 보관한 것도 잘못됐지만 이런 심각한 이런 그 불법 파일은 악성 코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위험, 바이러스 감염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PC를 통해 불법 음란물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을 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 찾아서 법에 따라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이승환 사무처장님은 김영주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정확히 좀 엄격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